네, 안녕하세요. 안과 김영국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가 서울의대 이달의 논문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이 또한 감사한 마음이고요. 본 연구는 3대 실명주 질환 중에 하나인 녹내장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치료로 사용하게 되는 안압파강제의 플라시보 효과 크기를 정량화한 내용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컨셉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진통제가 고갈되어 갔죠. 군의관들은 어쩔 수 없이 부상병들에게 셀라인을 진통제, 즉 몰핀이라고 속여 처방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한 진통 효과를 확인하고 놀라게 되죠. 이후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은 근거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녹내장이란 질환은 눈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어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퇴행성 시신경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무엇보다 이 높아진 안압을 다시 정상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즉, 안압파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압파강제 효과를 보고한 RCT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약제를 실제 사용한 군뿐 아니라 위약을 쓴 군에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녹내장 약물 치료에 있어서 위약 효과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기법을 사용해서 관련 에비던스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의학 연구들의 근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위쪽에 위치할수록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메타 분석은 가장 위쪽에 있죠. 특히 이 RCT 연구들만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한 경우에는 킹 오브 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 먼저 이 녹내장 환자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 모든 논문을 찾았고요. 그 효과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플라시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안압을 평균 1.3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환자의 안압이라는 것은 연구 기간 동안에 질병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플라시보 효과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자 자신의 치료 전과 후만 비교해서 될게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군을 레퍼런스로 대비해서 플라시보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안압이 어느 정도 낮춰지는지를 비교해야만 이 퓨어한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 이 세상에는 플라시보 안약을 쓴 환자와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의 안압을 직접 비교한 RC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특수 분석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A와 B를 직접 비교한 결과가 없다면 C를 매개로 해서 간접 비교 결과를 계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방법을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약을 쓴 군과 여러 가지 직접 치료를 받은 군, 그리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군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한 다음에 간접 비교값을 계산해서 반영한 후에 이제 플라시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치료가 안압을 얼마나 낮추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퓨어한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얻은 이 녹내장 환자의 진짜 플라시보 효과 크기는 2.3mm 머큐리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평균 안압이 23 정도였거든요.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만으로 약10% 정도 안압을 낮출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요인, 어떤 요소가 이 플라시보 효과를 크기를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총 10가지 인자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제 약물 효과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연구에 사용된 약효과, 약물의 효과가 컸던 경우, 그에 비례해서 위약의 효과도 커졌었던 것이죠. 자, 이번 연구를 통해서 녹내장 치료에 있어서 의사는 약을 처방하거나 끝이 아니라, 우리 환자들이 의사의 치료에 잘 순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게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지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본인의 치료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고요. 저희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입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 즉 저시력 환자와 실명 환자 그리고 소아 환자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주저자로 참여해주신 제주대학교 하한을 교수님과 충남대학교 병원 최수현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